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펀하게 하자 마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저번에 올렸던 영상 상위 10%만 할 수 있는 쭈그려 앉기. 우리 마랑TV 구독자 여러분들 엄청나십니다. 다 가능하시다고 하신 분들 워낙 많아서 좀 더 도전해 볼 거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아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여러분 스쿼트는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줄 스쿼트는 바로 이겁니다. 이 임파서블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요추의 기능 그리고 무게중심 조절, 이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합해서 만든 이런 복합적인 기능의 스쿼트입니다. 벽과의 거리에서 약 인덱스 핑거, 즉 이 검지요, 검지의 거리만 두시고 거기에다가 발을 대시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챌린지는 어깨 넓이로 벌리시면 돼요. 월 스쿼트와 다르게 손을 위가 아닌 아래로 두시고 턱을 벽에 붙인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갔다 올라오시면 돼요. 여기서 무릎이 벽에 닿아야 되나 안 닿아야 되나 하시는데 안 닿아도 돼요. 그럴 수 있으면. 하지만 자연스럽게 벽에 닿을 거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발의 위치 그리고 턱이, 턱과 손의 위치만 기억하시고 앉았다 일어나시면 돼요. 맨발입니다. 바로 베어풋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임파서블 스쿼트의 영상을 참고 자료를 보시면 여성분들이 많이 성공을 하세요. 근데 그 영상을 보시면 여성분들이 하이힐을 신고 계세요. 그분들의 무게중심의 기능과 또한 발목 가동범의 기능을 하이힐로 상쇄시켰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린 그런 꼼수 쓰지 않죠. 정직하게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진행을 합니다. 턱의 위치, 손의 위치, 게다가 이번에는 두 발을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랑부터 먼저 임파서블 스쿼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도전! 자, 저처럼 풀스쿼트로 앉았다가 일어나시게 되면 성공입니다. 하지만 안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생각을 하시면 일단 요추의 말림 현상이 너무 심해서 그래요. 임파서블 스쿼트를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해프 스쿼트입니다. 풀 스쿼트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해프만 내려가면 되는 거고요. 훨씬 더 기능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이에요. 두 손을 아까와는 다르게 제 어깨 위로 올려놓습니다. 그 상태에서 똑같이 턱을 대도 되고 안 대도 되고 상관없이 이 상태에서 내려갔다 해프로 내려갔다 올라오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요추가 말림 현상 없도록 계속 직립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요추를 계속 세울 수 있도록. 이것이 해프, 즉 옆으로 봤을 때 허벅지가 수평이 될 수 있도록까지만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면 돼요. 동작은 굉장히 천천히 그리고 집중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집중의 운동이에요. 요추가 직립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생각해 주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힘든 구간이 있을 거예요. 요추가 굉장히 수축이 많이 돼서 떨림 현상도 있을 것이고 통증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노력하셔서 F까지 내려오시면 올라오시면 됩니다. 임파서블 스쿼트라는 도전 종목을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해프 스쿼트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헬스장도 닫고 또 밖에 나가시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정말로 쉽고 재밌게 운동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Sometimes I'm at the peak and other times I'm about to fall. Sometimes I gotta wonder what I'm doing here at all. Sometimes in my mind I just sit here and I'm guessing. How can I find the answers? I don't even got the questions. Sometimes I'm at the peak and other times I'm about to fall. Sometimes I gotta wonder what I'm